오늘은요, 제가, 하이드렌지아 갖고, 수국을 갖고, 비주얼부터 하는 거를 지금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하얀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다 지고 있는, 꽃이, 이제, 색깔도 변하고, 이제, 지고 있는데, 이거는 늦게 펴갖고는 아직 이렇게 하얘요. 근데, 이런 거를 쓰면은,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이런 거는. 그러고, 안 되고, 이런 거. 옥신, 이제, 꽃이, 이제, 지기 전에 옥신꽃. 이런 거 갖고 하이드렌지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덜 누런 걸 있는 거를 제가 좀 따갖고 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 비젤브하고 연고 보존 처리하는 그거를 시작을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준비한 물이 이거는 웜워러예요. 웜워러. 이걸로 6개 넣었어요. 그러고 이거는 그리슬린이에요. 베지터블 그리슬린. 이거 이거는 디자인 마스터 간판에서 나온 프레쉬 플라워 저기 염색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물을 6컵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6컵에 이 그리슬린을 한 컵을 가득 넣을 거예요. 이게 물 6개 그리슬린 1컵. 그런데 이거 뭐 정확한 저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거 만드는 뭐 그 저기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 내가 하던 방법으로 그냥 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잘 젖어주세요. 물하고 그리슬린하고 잘 섞여지게끔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이 염색하는 그 플라워 염색하는 거를 그냥 평소 이거 제가 쓰던 그 수저인데 이걸로 그냥 하나 넣을게요. 좀 연하게 하시려면 좀 덜 넣으셔도 되고 진하게 하면은 하려면은 좀 더 넣으셔도 되고. 저는 할로데이 시즌이니까 좀 더 넣을게요. 이게 할로데이 레드 컬러예요. 할로데이 레드. 예. 이렇게 해서 잘 젖어주세요. 이게 물 6컵에 한 컵은 그리슬린. 좀 더 넣으셔도 되고 좀 덜 넣으셔도 되고 그래요. 예. 이렇게 해서 이파리하고 여기 스템이 이렇게 달린 거는 좀 띄워주세요. 그래야지만 그리슬린이 스템하고 이파리로 안 가고 이걸로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담고 다른 것도 지금 한번 다른 거는 옛날에 시도 안 해봤는데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이거는 라벤더 잎사고 대하고 같이 있는 거. 그러고 이거는 이름 모를 풀 이것도 좀 넣어보고 이거는 그 들꽃 막 피는 거 이렇게 좀 핀 것도 집어넣고 좀 안 핀 것도 지금 좀 덜 핀 것도 지금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렇게. 그 하이드렌지어 이거 할 때 이런 하얀 거 하면 안 돼요. 그러고 이 잎사귀도 좀 스트롱한 것 같아서 그냥 뜯어왔어요. 뒤에서 이것도 좀 넣고.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좀 지그시 눌러주세요. 돌이 있으시는 분은 돌로 하시고, 저는 이거 플라스틱 백에다가 물 두 겹으로, 물 안 새게끔 두 겹으로 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쟁길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지금 아침 저녁으로 쌀쌀 하잖아요. 이거를 그늘진 뒤에다 한 일주일, 5일 내지 일주일 정도 보시고 꺼내면 돼요.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뵐게요. 그때 봬요.